이번 세 번째 동작도 마찬가지로 우리 다리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동작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동시에 상체 라인까지 같이 가다듬어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보시고 잘 따라해 보실게요. 일단은 우리 영웅 자세를 배워보셨을 텐데 영웅 자세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 주신 상태에서 테이블 포즈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 발 앞꿈치를 이렇게 양옆으로 열어서 발등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 쪽으로 떨어뜨려서 앉아 주실 거예요. 자, 앉아 주셨으면 우리 발 뒤꿈치를 엉덩이 가까이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오셔서 일단 앉아서 잠시 유지해 주실 건데요. 이렇게 앉는 것 자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집에 쿠션이 하나 있을 거예요. 뭐 베개 같은 거. 그런 거를 엉덩이에 이렇게 깔고 앉아서 그 상태에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수련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그 쿠션을 빼고 엉덩이를 바닥에 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수련을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됐을 때 차근차근 될 거예요. 자, 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오시고요. 여기에서 잠시 양손을 가슴 앞에 합장하고 유지합니다. 한 호흡 세 번 정도 호흡 마시고 숨 내쉬고 둘 내쉬고 셋 숨 내쉬고 다 하셨다면 천천히 손바닥을 짚고 상체를 옆쪽으로 틀어주실 거예요. 일단 오른쪽부터 틀어서 멀리 바닥을 짚고 유지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리, 우리 무릎 관절하고 골반, 발목 관절이 시원하게 풀리는 동시에 우리 왼쪽 옆구리 쪽, 외복사근 쪽이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을 동시에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옆으로 밀어주시면서 내 느낌에 그냥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만 줘야지 라는 느낌보다는 양손으로 바닥을 밀어주시면서 왼쪽 엉덩이를 바닥 쪽으로 눌러주시고요. 옆구리는 더 천장 쪽으로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앉아주시면 돼요. 자, 힘이 서로 반대작용. 이쪽은 더 옆면으로 보내주고 이쪽은 더 틀어주시는 거예요. 자, 호흡 두 번 더 들어가 볼게요. 하나, 내쉬고 둘, 내쉬고 천천히 다시 돌아오셔서 중앙으로 올게요. 자, 한쪽만 했을 때 양쪽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짐을 느낄 수 있어요. 이번엔 반대쪽. 반대쪽으로 넘어가셔서 그대로 밀어냅니다. 손으로 매트를 쭉 밀어내시면서 옆쪽을 더 천장 쪽으로 끌어올리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호흡할게요. 하나, 내쉬고, 둘, 천천히 내쉬면서 더 밀어내고 오른쪽 엉덩이 바닥 쪽으로 눌러주세요. 내쉬고 그대로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셔서 양손 바닥을 짚어주시고요. 다리를 서로 교차해서 오므렸다가 편안하게 양반 다리로 가지고 오셔서 앉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체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줌과 동시에 우리 상체까지 가다듬어주는 동작이었습니다.